며칠 후 전화 곁에 보지 못했던 자가 있던데 누군지 아느냐? 한양에서 유명한 연애술사라 하옵니다. 요즘 궁 밖으로 나가시는 것도 연관이 있는 것이냐? 기녀 소춘풍을 만나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. 뭐라? 전하, 안색이 좋지 않습니다. 무슨 일이라도. 시간이 지나 소춘풍에게 나타난 성종은 병색이 완연해 보였다.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? 전하! 잠시 내 손을 잡아주지 않겠느냐? 당신께서 저에게 네 죄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이 여자를 만나고 사랑하고 혼자 남겨두고 떠난다는 것이 가장 큰 죄일 것이다. 전하, 지금 무슨... 이 세상 떠나기 전 마지막 소원이 있구나. 쌀 300석을 바칠 테니 제 아비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. 예? 응? 이게 왜 여기 있어? 급하게 가져오느라 사겠나 봅니다. 아니, 그게 아니고 중간 내 말 좀 들어보거라. 가버리십시오. 가! 거짓으로 아픈 연기를 하시다니요. 이번엔 정말 전하께서 선을 넘으셨습니다. 소춘풍은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일까? 슬픔이 큰 상처로 남게 된 소춘풍이었다. 정말 전하께 실망했습니다. 다신 찾아오지 마십시오. 춘풍아, 춘풍아! 끝나버렸구나. 전하, 제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십시오. 제가 꼭 마음을 돌려보겠습니다. 됐다, 그만하자. 성종과 소춘풍의 인연은 여기에서 끊어지고 마는 것일까?